두 번째 쓰는데 참 두렵고 떨리는 자리임을 다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1차 네팔 선교 미술 사역을 다녀온 김현정 집사입니다. 홍대세교에 등록한 지는 1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태어나서 50이 조금 넘은 정도로 되었는데 해외 선교 간 거는 정말 처음입니다. 저는 저희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대한민국을 나서 본 적도 없고 누가 어디 여행 가자 하더라도 항상 거부했던 사람인데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네팔 선교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간다고 등록하였을 때 그 다음부터는 벌써 나의 삶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치 않은 아픔과 그 다음에는 병원 치료가 시작됐고 정말 속에 있던 더러운 그런 세포들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듯한 그런 가증한 것들과 계속 싸움이 시작되어서 과연 내가 이 선교를 갈 수 있을까? 그냥 등록은 했고 돈은 지불했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가게를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나의 어떤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원했습니다. 별로 환상과 꿈을 좋아하진 않지만은 네팔 아이들을 한 번도 보진 않았고 그냥 사진으로만 접했지만 그 아이들의 두 큰 눈들이 언제 한번 잠을 자는데 내 눈과 같이 이입이 되어서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 눈이 무엇일까? 그 눈을 향한 그 아이들이 나한테 주신 그 눈의 향함이 어떤 것일까 하는 궁금함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갔습니다. 철야 때 엘리야처럼 가라는 그런 목사님의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비 오는 것과 여러 가지 기후들 많은 사람들한테 갔다 온 11차, 그러니까 10차까지 갔다 온 분들한테 많은 그 경험적인 얘기들 많이 들었고 또 비행기가 흔들린다든지 벌레가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의 걱정 반, 진심 반, 부정 반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지만은 저는 엘리야라는 그런 거를 딱 잡고 갔지만 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그때부터 실현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에 냄새에 민감하고 그런 것들이 별로 염려하진 않았지만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 그 특유의 그 네팔에 있는 분들의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과연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행기 탑승을 할 때는 절대로 내 옆에 네팔인 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제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국내에 있을 때는 그냥 로켓 기도처럼 기도하고 눈만 감아도 그냥 들어주신 하나님이었는데 전혀 그런 거는 들어주시지 않아서 이제부터는 네팔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탑승을 했는데 정말 머리가 아팠고 그때부터 혼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네팔 공항에 도착하였을 땐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을 때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고 계속 이렇게 토하려는 그런 게 있어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몰래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 날부터 이제 미술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처음 네팔 가고 나서 처음으로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가는 길이지만은 계속 저에게는 잠을 주셨습니다. 제가 3년 내에 잠을 잘 자지 못하였는데 너무나 잠을 자서 그게 멀었는지 길었는지 높았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혼미한 상태에서 잠을 자서 너무나 잘 갔고 도착했을 때는 정말 이게 사람이 있는 곳인가 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세 타임만 하기로 한 수업이 네 타임까지 연장이 되어서
재료도 많이 갖고 가진 않았는데 세 타임 정도 것만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또 마지막 네 타임까지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왜 하나님이 저한테 먼저 아이들의 눈을 보여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솔직한 고백으로 저는 네팔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눈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그냥 저에게 압도적인 은혜를 주셨기에 그냥 가서 그 땅을 밟기를 원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을 봤을 때 그때부터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정말로 너무나 뭉클뭉클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한국에서 만났던 아이들과의 달리 나이가 똑같은 나이에 16살 뭐 이런 아이들이었지만은 수준이 조금 낮았지만은 그 창의력과 갖고 있는 내면의 어떤 열망하는 그 미술에 열망하는 마음들과 그 다음에는 너무나 그 표출하지 못하는 그런 에너지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고 너무나 벅찼고 감사하고 하지만 제가 언어가 되지가 않아서 저렴이 영어로 계속하고 있었지만은 그것도 어떤 불가능 그래서 어떤 자매의 요청으로 통역을 하면서 수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정말 스펀지처럼 흡수가 잘 되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네팔 땅이 왜 넓은지 왜 히말라야 산이 왜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거에 공기를 먹고 자라매 그 안에 풍부함과 순수함과 열정과 그 다음에는 어떤 그 미술에 대한 그런 어떤 색채감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는데 짧은 시간 내에 너무나 많이 가르쳐주고 싶었고 또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었지만은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그냥 다음으로 기약 아직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아니지만 제 마음대로 다음을 기약하면서 왔는데 그 안에서 사진 좀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사진 뭐 활동한 사진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선생님들이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본인들도 하겠다고 해서 계속 또 보여주세요. 저 선생님은 아예 우리 어떤 자매의 손을 잡고 놓질 않았습니다. 계속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저 친구는 제가 가서 보물을 획득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짠드라 목사님을 불러서 통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너는 미술을 정말 하고 싶니? 너한테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보았기에 말을 했더니 그렇게 말을 물어봤더니 정말 미술을 하고 싶고 내 안에 그런 것들 하고 싶다는 것을 쩐드라 목사님의 통역과 함께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지만 그 미술에 대한 거 공부를 하라는 그런 말만 하고 왔습니다. 세 번째 계속 네. 이 여자 선생님들도 계속 와서 아이들보다도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그 안에 하고 싶은 우리가 막 가려고 할래도 그 어떤 아쉬움, 더 가르쳐달라는 그 아쉬움 속에서 헤어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지에 가서는 정말 또 감사한 게 첫 번째 사역에서는 너무나 연약한 환경과 여러 가지 어떤 상식 밖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도 있었지만은 세 번째 스머까먼 학교에는 여기에서는 정말 럭셔리, 궁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재능과 또 변변치 않은 그런 재료와 재료 속에서 풍부함을 전달하는 우리 미술팀들 너무 감사하고 저 또한 제가 저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조띠 교회라는 곳에 갔습니다. 또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여기 조띠 교회 맹인 눈 먼 곳은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됐습니다. 정말 또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가서 그분들을 대할 때 원래 60명 예상이라고 하였는데 또 배가 운동이 일어나서 120명 이상이 왔습니다. 계속 자리가 좁고 좁아서 뒤로 물러났는데 앉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바닥에 앉은 걸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어디 뒤에 올라가 피할 수 있는 곳이나 했더니 창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창가에 그냥 높은 곳에 저 혼자 올라가서 그것을 관망하며 그분들이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지만 우리 김한선 강도사님께서 그분들을 향하여서
에바다 열려라 그거를 외쳤을 때 저도 거기서 이상 하염없는 눈물이 나왔고 그들에 대한 어떤 아픔과 그들의 어떠한 갖고 있는 것들이 참 귀하고 하나님이 저보다도 저 영혼들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회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 부르심에 순종하여 다양한 색깔을 표현하며 협력하며 선을 이룰 수 있는 장소라는 거. 그리고 선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체험의 진정한 현장이라는 거. 그리고 또 선교는 나의 더러웠던 영혼이 정말 깨끗한 물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거. 그리고 선교는 바울과 실라처럼 거꾸리와 장다리를 만난 것처럼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신 장소임을. 또 제가 막 너무 많이 아팠었는데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저의 손과 발이 되어준 모 자매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선교는 50대 이후의 선교는 체력이 영역이고 실력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